네, 박상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클라스가 있는 뉴스 클라스 제가 있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다른, 아, 다른. 클라스가 다른 뉴스 다른. 클라스. 어떻게 다릅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낍니다. 아, 저래서 네. 다르구나. 아, 저래서 굳이 네이버로 뭐가 이게 다르다 말하면 민망하니까. 네. 이 방송을 쭉 보시면서 아, 역시 네. 소리 클라스가 다른 뉴스 클라스가 정말 다르구나. 아, 알겠습니다. 오늘이 100일입니다. 100일입니다. 예, 100일. 네, 네. 오늘 뭐 하여튼 10시인가 기자회견을 한대는데요. 네. 기자 간담회 합니까? 기자회견입니다. 대국민 네. 기자회견이죠. 40분 동안 하고 네. 또 기자들의 질문도 격이 없이 네. 다 받겠다고 하니까 저도 아마 지켜보면서 오늘 기대하는 거는 네. 뭐 나라를 어떻게 뭐 하겠다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 100일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은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 오늘 할 것 같죠? 조금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예, 조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위기를 느끼고 있으면은 이 사과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굴복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사과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 앞에 낮게 임하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것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기자회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그건 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국가의 비전과 관련해서 또 내부의 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지 좀 귀담아 들어볼 예정입니다. 언론들 조중동도 뭐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보는 거죠. 조중동도. 좀 해라 그런 건데 한겨레 국민 스트레스 100일로도 충분하다. 아 여러분 이 사설 제가 읽어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채팅방에 오늘 윤석열의 100일에 대해서 가감없이 평가해 주세요. 예, 우리 저 장원호 PD께서 준비하셔서 오늘은 좀 댓글 좀 많이 뽑으셔갖고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100일을 평가하고 있는지 좀 쫙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네. 파이낸셜 뉴스. 윤석열 참모들 무능에 가깝다. 이 참모 얘기할 거 아닌 것 같은데. 조선일보도 별로 좋게 안 썼네요.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정강급만 네 곳이 공석이래요. 아 그래요? 이런 전례가 있었나? 조선일보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마세요. 같은 배를 탔는데. 중앙일보 이쯤 되면 윤석열 대한민국 전체와 싸우는 셈이다. 아 중앙일보도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자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MB와 닮았다. 공감대도 명분도 승산도 없는 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에서 일갈했네요. 자, 하여튼 뭔가 좀 얘기해 주세요, 박사님. 네, 이 중앙일보 칼럼이네요. 중앙일보 네. 칼럼이 중앙일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을 법한 신문인데 네. 한 칼럼에 나와 있는 대목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MB와 닮았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예. 대외정책, 안보정책은 거의 뭐 80, 90% 비슷해 보입니다. 안목과 정무감각의 약점을 드러내며 점수를 많이 잃었다. 너무 쉽게 결정한다. 독단적이라는 이미지가 따라 붙는다. 중앙일보의 칼럼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이쯤 되면 대한민국 전체와 싸우는 셈이다. 공감대도 명분도 승산도 없는 딱한 싸움을 한다. 중앙일보가 이런 정도 평가하면은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정치를 객관적으로 보려 하는 국민들의 평가는 더 냉혹합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는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더 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동력조차도 지금 우리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3개월의 지표, 윤석열 100일의 지표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5년 동안 헤매야 할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비극은 이미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민 눈치 전혀 안 보는 게 열받아요. 국민들 화병은 누가 고치나. 100일 동안 화병만 얻으셨다는 얘기네. 예? 하여튼 뭐 무지무능. 100일인데 빵점입니다. 징글징글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오늘 올려주신 분은 채팅방에 올린 글들은 좀 뒤에 저희가 장원호 PD께서 정리해서 또 읽어주실 텐데요. 제가 그래도 금지님, 하여튼 뭐 박종호님, 네, 인내천님, 네, 서혜수님 계속해서 올려주고 김은숙님, 네, 또 미럴리님 어떻게 5년을 보냅니까? 금지님이요. 네. 지금은 평온하지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네? 지금은 평온하지만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이 얘기가 조금 우리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국민 지지율이 30%밖에 안 된다. 물론 지지율은 잘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잘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뭐로 잘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앞서 우리가 뭐 얘기도 나왔고 또 이따 하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답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역량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잘하라고 가르치면 오히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량이 없으면 대통령이 역량이 없으면 물론 대통령을 교체하면 좋은데 대통령을 교체할 수 없다고 하면 대통령 참모들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리거든요. 그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사과를 하고 주변에 있는 인적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몇몇 보강으로 대충 뭉개고 갈지가 관건인데 그래서 그렇게 갈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지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로부터 착착착착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그 인사쇄신을 할 것 같으면 조중동에서 벌써 뭐 단독해갖고 말이야 누가 바뀐다 얘기했을 텐데 네. 한 명이죠. 한 명 지금 네. 홍보수석 하나 네. 지금 그것도 김은혜 씨 네, 네. 김은혜 전 의원 그 한 명 바꾼대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보기에는 레토릭으로 한마디는 할 거예요. 뭐 딱 중앙일보 그대로 이쯤 되면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예를 들면 8.6 광복절 경축사에서 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의 뻔할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오늘 어쩌면은 100일 네.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중앙일보가 네.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와 이번에는 싸우는 법이다. 아마 내일쯤에는 이쯤이면 대한민국 전체와 진짜 치열하게 피터지게 싸우는 셈이다. 이렇게 칼럼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 대목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윤 대통령만큼은 좀 알고 중앙일보에 쓴 칼럼입니다. 그 다른 국민들은 더 심합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할 텐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뒤에 한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좀 예. 뭐 시청 안 하셔도요. 뭐 다 나중에 언론은 아니까. 네. 예, 아까운 시간. 네. 아니 시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 그 중요해요? 말하는 것도 표정도 있고요. 아 표정도. 그럼 예. 다 봐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네, 나중에 뉴스에서 해줄 테니까. 아 뉴스. 예. 뉴스에서는 좋은 거 보여줍니다. 아, 10시에 일해야 돼요. 우리 바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좀 기대할 게 있어야지 뭔가 좀 인사쇄신 한다 그러고 자기가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시청하게 해주겠는데 네. 아, 저 바빠요 10시에 저. 아, 바쁘시죠 진짜 네. 방송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두 번째 주제 이 검찰 사정의 칼을 좀 늦게 꺼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러나 늦게라도 꺼냈어요 우리가 집중할 측은 검찰이다 그 채팅방에 올린 글들은 저희가 이제 박상현 박사님 마지막 부분에 엔딩 부분에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서훈 또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의 지금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문화일보에서는 뭐. 뭐 문재인 정부 기록물 은폐의 빙산의 일각이다. 더 열심히 해라.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계시고 뉴데일리 칼럼도 뭐 진즉 처신을 박지원 전 원장이 잘 했어야 된다. 왜 이렇게 예?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을 삼아서요 얘기를 했고요. 브릿지 경제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했네요. 이건 탈북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파장이 없다는 것이다. 탈북 어민 북송 논란을 한가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했네요. 내일신문 국정원장 순환사 키워드를 검색해봤다. 야, 국정원장이 어떻게든 순환사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국정원 한 덩어리로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썼네요. 자 박사님 박상윤 박사님 지금 뭐 다 털렸습니까? 근데 뭐 박지원 전 원장 집에 가서는 뭐죠? 스마트폰 하나 하고 뭐 수첩 막 수첩 갖고 왔다 그러는데 자. 서훈 박지원 서욱 예? 다 3인 다 털렸다 그러는데 얼마나 털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갖고 올 게 있었나요? 네, 이 대목의 핵심이 뭐냐면 네. 범죄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그죠? 예.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예. 지금 말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수사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좌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단순히 한 건만 보면은 산에 가서 산 전체를 봐야 되지. 산에 가서 참나무 한 그루, 소나무 한 그루만 보는 다음에 산을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정치를 비평하고 국정을 얘기할 때는 산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수사를 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압수수색했구나가 아니라 큰 틀에서 왜 그럴까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대목이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자,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지원, 서훈, 서욱 세 사람에 대해서 또 나머지도 또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제가 어떤 날이냐.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이부예요. 하루 전날. 하루 전날입니다. 아, 이부. 아, 그럼 뭐 샴페인.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에. 아크로비스타에서 파티한 거 아니? 하루 전날에 네.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어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서 했구나.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서 키웠어 그냥. 그리고 가서 정말로 수사할 게 있느냐. 가서 휴대전화하고 수첩 다섯 개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박지원 전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유 있게. 아, 그 보니까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을 되게 친절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유 있게 왔어요. 그거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뭔가 망신을 주고 뭔가 윤석열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인 압수수색이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오, 있는 것처럼. 그렇죠. 국민들한테 압수수색했다 이거야. 아, 야, 오, 뭐가 이제 내일이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인데 100일 잔치에 떡은 하지 못하지만 이거라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데 저희들의 이런 얘기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이 대목은 저희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는 국민들도 과연 이번에 박지원 전 원장 등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문제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박사님, 그 자료가 이미 그 관련 서해 그 공무원 피사 네 공무원 피사 사건,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동해로 넘어왔던 16명 살해하고 네, 네. 도망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북송했다라는 거. 그 자료는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렇죠. 다 있어 이미 그 자료는. 네, 네. 근데 왜 압수수색을 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다 볼 수 있어. 그걸 갖고 있고. 박지원 전 원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관련된 당시의 첩보 내용을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밈스에서 이제 밈스라고 하죠. 군사 정보 통합책입니다. 이 밈스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 그 밈스 자료 잘 갖고 있잖아. 아니 그러면은 삭제를 했다는 것이 의혹이라고 하면은 네. 그 박지원 전 장관 집에서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거를 집에서 밈스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 기극 가져가는 수첩 가져가네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뭐 다른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사건은 이쯤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내릴지 만약에 보니까 별 들 거 없다 얘기하면 정말로 검찰이 윤석열 정부 100일 전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것입니다.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한 군데 압수수색했어요. 또 어디요? 쌍방울. 압수를 안 했나? 아, 그는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도 했어. 이재명 의원과도 관련해서. 그것도 있는 것처럼 말이야. 네. 쌍방울 회장과 전 회장은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인터폴 통해서 뭐 한대. 네. 근데 그것이 이재명 의원의 성남의 그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 네. 그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나 뭐 정황도 없는데 그냥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야. 마치 그냥 이재명 의원이 뭐 있는 것처럼 말이야. 네. 변호사비에. 네. 네. 그거 다 이미 수사한 거거든요. 네. 법인에다가 돈 다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들 네. 아는 사람들. 하여튼 뭔가 하여튼 검찰 취임 하루 전날 충성하려고 그냥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사람들 압수수색해. 네. 또 이재명 의원 또 뭐 있는 거 국민들 봤을 때 오 저 이재명 쌍방울에서 돈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참다. 이제 앞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관점 중에 또 하나가 검찰 개혁이 되는 겁니다. 자 검찰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좀 안 되고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엎어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등 넣어. 자 이런 상황에서 아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알 겁니다. 정말로 검찰은 막강하구나. 이쯤에서 검찰 개혁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은 다음 총선에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자칫 오히려 더 큰 화를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유달리 이전 정부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아서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는 검찰을 국민들이 볼 수도 있다. 아니면 말고시게 이제는 그렇게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검찰에서 막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잖아요. 네. 그럼 쟤네들이 또 충성하는구나. 뭔가 이상하네. 정치검찰이네. 저것들. 제대로 수사하는 거 아니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그 뭐 막 하지 마세요. 괜히 사람들 피곤하고.
그 돈만 들어요, 그거. 네. 내일신문 칼럼을 하나 보니까 네, 내일신문에 네, 이제 진시황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했습니다만은 BC 한 200년쯤 되죠. 천하통일을 했습니다만은 15년 만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저는 아들 호해 묘회당 가봤습니다. 아. 정말로 많은 상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15년 만에 망했는데 이 내일신문 기사가 진시황은 이사를 중용하고 네. 법가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말 그대로 법대로 다 잘라버린 거야. 팔다리 다리 다 잘랐습니다. 최초의 천하통일도 그 덕분이다. 그러나 법치 과잉으로 민심은 떠나고 진나라는 15년 만에 망했다. 15년. 사정기관의 수사와 민생은 별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국정은 한 덩어리다. 자, 100년, 1000년을 가야 할 나라가 15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5년 가야 할 이 정권은 얼마 만에? 자, 바로 그 대목을 내일신문이 얘기한 겁니다. 이 법치가 과잉되어버리면은 네.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 반의 반시간 만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피로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국가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이 내일신문이 진나라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대목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짚어볼 그런 역사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 뉴스에서 지랄하고 자빠져낸 동영상이 100만이나 올라왔어요. 아, 저 이거 처음 봤는데 예. 그 율동이 좀 인상적이네요. 아주 근데 그게 굉장히 이 정권의 핵심들이 그 동영상 봐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봐라. 네. 국민들이 어떻게 당신네 정권을 희화하고 있는지. 네. 뭐 잡상님도 잘 아시지만 그 봉산 탈춤이라든가 네. 그런 거 보면은 과거에 학정에 시달리던 양반들에서 희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쫙 네. 퍼져나간다고요. 벽수업 네. 계속 해왔고. 아까도 탈춤웅이라든지 이게 뭐 네. 가면서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상 밀란의 기폭제 되죠. 아, 그렇습니다. 저는 네. 말기에 묻기에. 네. 왜 이러한 그, 동영상이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가. 국민들이 이걸 보고 힐링과 공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절대 욕 아니에요. 네. 앞으로 네.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광화문 광장에 또 100만, 1000만의 촛불이 돌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거는 어느 쪽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상황이 지금 아까 이게 어제 브릿지 경제가 얘기를 했죠. 네. 국민들은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할 때냐라고 하는 얘기거든. 이거는 누구누구 미워서 누구누구 예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G7, G10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따 저기에도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이 어려운 상황에 민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은.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침대길에 이런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우리한테는 비극이다. 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느냐. 그때는 몰랐다고 하면 지금은 알고도 한다고 얘기하면 더 나쁜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브릿지 경제가 한간 사람의 이길 수밖에 없다. 이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좀 경고하는 그 목소리 경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피곤해. 아, 진짜. 또 광화문 나가서 촛불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죠 이제 피곤해 죽겠어 좀 알아서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아유 진짜 네. 진짜 너무 피곤해 이 반민특위님 말씀이 저는 와닿는데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 걱정을 하는 나라 환장하겠다 아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아, 지금 그렇습니다 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됩니다 국민이요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아, 대통령 국민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한다고요 국민이 또 학부모가 학교를 걱정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걱정하고 학생들이 교수를 걱정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대 학생들이 얼마나 국민대 교수들 걱정해 숙대 학생들이 숙대 교수 걱정하고 네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천하가 뒤집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담해서 그냥 끝으로는 허허 할 수가 있지만은 앞서 한 분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부자들은 안 무너져요. 부자들은 또 찬스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지면은 또 전국에 있는 빌딩들 땅을 싼 값으로 막 살 수 있어요. 부자들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더더더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파란빛님이 정말 피곤하대요. 저도 동감합니다. 정말 예 무지개님, 조은님, 카라님, 서민들만 힘들어지죠. 예 보라님, 네 고현정님,
또 프라지아님, 박춘하님, 그리고 피스님, 진짜 피곤해요. 한소리님, 고현정님, 네. 지금 무슨 정권이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참 질문 중에 하나가 들어요. 네네. 문재인 정부를 이제 뭐 정권 교체한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정치 보복한다고 하면서 이제 탄생된 정권인데 진짜 문재인 정권하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비교할 수가 없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말이죠. 코로나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K 방역이라 그래서. 국가가 그 관여하면서 국민들의 고통 아닙니까?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청와대에서 거의 매일 코로나 관련 그 관계 부처들을 불러서 매일 회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막은 거란 말이죠. 나중에 처음에 워낙 잘했고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 문제 그리고 물가 문제 그리고 지금 예상하신 국가 경쟁력 문제 이제 얘기하실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비교가 안 돼요. 네. 문재인 정부 싫다고 해서 정권 교체했는데 그 된 정부가 지금 취임 100일 만에 무슨 소리를 듣고 있냐 말이에요. 문재인 도대체. 정부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실질 구매력 기준의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반의 반은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 뭐 이제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지율 40%까지 갔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근데 그거 뭐 비교 차원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도대체 전두환 정권이라든가 박정희 정권하고 비교해야지. 네. 예? 윤석열 정권은 네. 예? 비교 선상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 저는. 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하다라는 네. 네.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제가 우리 저 고한하죠 저기 네. 세 번째 잠깐에 아, 예. 요 우리 그 작가 선생님이 네. 떠지는 질문인데 네. 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신북풍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할까? 아 예예예. 그 한번 짚어볼 텐데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뭐 이를테면 뭐 서해 공무원 비용 문제라든지 북송 문제라든지 이것도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만 왜 그 문제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왜 임기 초에 그 문제를 치고 나갈까 할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파헤친다 이런 식으로 그 수준답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결속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이슈가 북한 문제예요. 또 하나 그 북한 문제 중에서 그냥 북한 문제 하면은 밋밋하니까 이전 정부를 때리는 작업을 할 경우는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던 북한 문제를 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서해 공무원 피해 문제라든지 또는 북송 문제거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아 윤석열 정부가 더 지지층이 모아지겠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반응 안 하잖아요. 도대체 네. 그거 안 맞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는 그마저도 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집이 압수수색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이 틀다가 없네 하면은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고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취임 이후에 100일에 국정에 또 운영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분들이 집에 갑니까? 앞으로 더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보라 그러세요. 한번 그 문재인 정권 핵심들 뭐 압수수색하고 또 이재명 의원 또 뭐 부풀리기 해갖고 뭐 이게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네네. 국민들 요동도 안 합니다. 지지율 올라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 충성 경쟁만 있는 거죠. 자 뉴스클래스 세 번째 주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문제인데요, 그죠? 박성민 박사님이 걱정돼서 이제 주제를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최악의 하강 국면이죠. 세계 경기 침체 반도체 업계가요. 네,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글로벌 통신까지 얘기해.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아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따져볼 예. 대목인데, 예, 이제 요거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구나. 요구에서 넣은 칼럼입니다. 칼럼에서. 네. 이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왔는데 네네.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10년 내 결정적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 규모의 20% 정도가 반도체입니다. 그죠? 아, 그렇죠. 네, 반도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반도체는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쌀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반도체가 미국의 네. 주요한 언론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급격한 항의를 맞을 것이고 그 하강기에 잘못 대응을 해버리면은 끝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치포 동맹에 이제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치포 동맹할 것이고 삼성 반도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아, 메모리. 예. 예, 예, 예. 삼성이 만들어내는 메모리의 한 40%를 여기서 만듭니다. 전 세계 15%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치포 동맹에 들어서 미국이 규제를 강화해서 등급 수준을 계속 하락시킬 경우에는 이미 공장은 앞으로 무용해지는 거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점점 퇴락되면서 결국은 미국의 통제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결국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도 이제는 폐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내 이런 위기가 올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반도체와 과학 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 한국이 붙어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보면 물었다고 하면은 이 물었는 한국의 상황에서 풀 수 있는 피해를 사실 대만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대만은 대부분 다 메모리니까. 네네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풀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뛰어야 됩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기업이 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뛰어야 돼요, 정부가. 이건 대한민국의 앞으로 10년, 20년의 쌀 산업입니다. 전체 이 좋은 기회를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이렇게 위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정부는 뭘 하느냐. 바로 이 대목을 세계 뉴스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와, 참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국가 경제까지, 기업 경제까지. 네. 참 반도체 10년 내 최강 국민 전 세계가 대비하고 있다. 한국은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재용 뭐 사면 시켰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네. 하여튼간에 근데 일자리 투자도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또 경제 해설까지 해주셔서 네. 자 댓글 좀 장 부장님 간단하게 읽을까요? 어떤 분 윤석열 100일 평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네, 서울의 소리와 유용왕의 생활장치에 댓글로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네. 네 오늘은 많은 댓글을 담아봤습니다. 네. 스방님 당군 일에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아. 김은주님 100일 삼행시를 해주셨어요. 일빵빵 일을 영영 못할 것 같은 정부. 아. 보라님. 기자회견에서 뭐라 할까요? 공정상식 자유. 네, 금모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무능도원. 무능도원. 네. 네. 윤충준님 코끼리가 도자기 방에 들어간 상황. 와, 이것도 좋네요. 민님 100일간 담근 용산 개소주. 치어업님 코로나 1위 생산국. 야, 요것도 다음 미래윤님 기발하지. 날강도 윤석열 김건희가 나라 곳간 털어먹으려고 대통령 된 걸 이제야 눈치챈 척하는 조중동이 가증스럽습니다. 영꽃님 범죄자를 잡는 직업을 이용해서 온갖 범죄 다 저지른 대국민 사기다. 자, 다음 미니미니님 네. 대체 윤석열은 대통령 왜 된 겁니까? 내가 왕이라는 망상 실현하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니냐고요. 네. 박종우님 술이나 처먹지 대통령이 아무나 하나 재미삼아 대통령 하는 줄 아는 인간 걱정입니다. 네. 얼른 내려와. 김성철님 이거 민주연구원에 대한 비판도 있네요. 아 예. 민주연구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그래요. 자 다 필요 없고 오바마님이 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소리 필요 없고 그냥 탄핵 좀 시켜주세요. 아,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아, 참. 댓글 채팅방에 올라오는 걸 골라주시라고 우리 장 PD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사님. 아,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이렇게 해설해 주시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또 시간이 좀 없었는데 네. 다음에 우리 매일 보니까 또 주제가 매일 보니까 많아요. 매일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쉽더라도 네. 예, 지금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빨리 물러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